안녕 여러분! 오늘은 댄레디 윗미 영상을 찍어볼 건데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뭘 찍자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댄레디 윗미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수까지 한 상태인데요. 한번 메이크업을 바로 해봅시다. 스킨 로션을 발라줘야겠죠? 이거는 닥터지 수딩 토너인데요. 충분히 적셔줘서 적셔준 뒤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피부결을 피부결 정리를 하고 이거는 코리아나 리커버리 에센스인데요. 아니네, 에센셜라이저. 럭셔리 타임 리커버리 에센셜라이저. 한 번 더 촉촉하게 해줍니다. 촉촉하게. 저도 평소에 이 피부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뭐 바를 때 아니면은 얼굴에 손도 안 돼요. 스며들어라. 촉촉해져라. 그 다음에 요거 셀로니아 앰플인데요. 한 요 정도 썼거든요? 이거,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요즘에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바르면 진짜 쫀쫀하고 수분이 얼굴에 가득 차는 느낌? 제가 써본 앰플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두들겨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수분 크림이거든요? 양볼에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수분감 떨죠? 진짜 얼굴에서 광이 나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수분 크림 발라준 다음에 여기 마사지 이렇게 해줘요. 시원하고 얼굴 붓기 빼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수분크림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저는 겨울에도 항상 여기 선크림을 참 잘 발라주거든요. 여름결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아주 잘 바릅니다. 이거는 코리아나 선크림이에요. 제가 뷰티 유튜버는 아니니까 그렇게 제품을 자세하게 막 보여주거나 하진 않을게요. 그냥 뭐 이런 방향으로 한다, 나는 이렇게 화장을 한다, 이렇게 가볍게 봐주세요. 짠! 이렇게 하면은 기초가 다 됐고요. 저는 원래 쓰는 쿠션 팩트가 있는데 이거예요. 라비다. 이거를 많이 쓰는데 라비다. 이걸 제가 마침 뚝 떨어졌어요.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샘플로 받은 거 있거든요. 이거 써야 돼. 전 손을 참 좋아해요. 그냥 손으로. 퍼프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저는 진짜 도구 사용 안 해요. 손으로 다 해, 거의. 이따가 색조 화장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전 정말 모든 화장을 손으로 해버립니다. 네, 피부가 끝났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화장을 그리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저의 화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눈썹! 눈썹을 그려야 돼요. 제가 보시다시피 눈썹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쌩얼이면 괜찮은데 얼굴 비비만 바른 상태에서는 눈썹이 더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꼭 눈썹을 그려줘야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눈썹 문신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주변에 눈썹 문신 한 친구들이 말하길 정말 너무 편하다,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그래서 저도 좀 요즘에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눈썹 문신을 그냥 해버릴까? 저는 이렇게 일자로 그린 다음에 뒤에 꼬리를 먼저 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슬슬슬 나와요. 앞머리는 살짝만 이렇게 위로 세워주는 정도? 얘도 뒤로 가다가 뒤로 가서 꼬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점점점 앞으로 나와서 앞머리를 세워주는 정도? 왜냐면 제가 이 뒤쪽이 눈썹 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더 신경 써서 채워줘요. 제가 어릴 때 여기에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꿰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 꿰맨 자리에 눈썹이 안 나더라고요. 좀 비어있어요. 그래서 꼭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아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겠죠? 이거 최근에 산 건데 어디 거지 이게?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이거 처음 사봤어요. 롭스에서. 여기 보이는 이걸로. 아시죠? 손. 무조건 손으로. 여기 눈두덩이에. 이렇게. 그냥 대충 쓱 한번 얹어줍니다. 기름기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엔 약간 음영을 줘야겠죠? 좀 더 색깔이 있는 요걸로 약간 음영을 가운데를 먼저 찍어요. 찍고 뒤로 보내. 그리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반경을 점점 넓혀요. 음영이 생겼죠? 아주 조금 똑같이 가운데 찍고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점점 위로 반경을 넓혀서 참 쉽죠잉. 그러고 나서 3C 아이라이너인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벌써 세 번째 샀어요. 전 이 색깔이 제 눈에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 역시 가운데를 먼저 찍어준 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줘요. 가운데 찍고 이게 좋은 게 뒤에 이렇게 스머지 팁이 달려있거든요. 제가 이걸 잃어버렸어. 뒤에 스머지 팁을. 이건 다른 색상인데 이 팁으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트러줍니다. 번지게. 어때요? 이쪽 눈과 이쪽 눈이 다르죠? 이쪽 눈도 해봅시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행 가면은 저 이것만 가져가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져가서 아이 메이크업 그냥 이거 하나만 해버려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반짝이. 요 반짝이를 얹어줄 거예요. 눈두덩이 위에다가 너무 심하지 않게 역시나 손으로 가운데 찍어주고 앞뒤로 흩어주기 가운데 찍어주고 앞뒤로 왔다 갔다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찍어주고 앞뒤로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뷰러를 해야겠죠? 저는 제 눈에 맞는 뷰러를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제 눈이 옆으로 길거든요. 옆으로 긴데 약간 돌출형이어서 뷰러를 하면은 자꾸 눈화장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뷰러에 묻어가지고 자꾸 눈 찝히고 눈살 찝히고 그래서 제 눈에 맞는 뷰러를 찾는 데까지 아주 긴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세이도에 정착을 했어요. 이 종류, 이 반경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갔죠. 이거를 라이터로 한번 데워서 하면은 얘가 달궈져서 고데기 효과가 되던데 귀찮아서 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더 잘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귀찮더라고요. 어때요? 눈이 바짝 올라갔죠? 이렇게 눈 바짝. 저는 뷰러는 아주 바짝 해줍니다. 아주 눈이 또랑또랑해 보이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바짝 올려줘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저는 요 펜을 사용하는데 이거 아마 이게 어디 거지? 일본에서 유명한 그건데 모르겠다. 그 일본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거 역시 저는 여기 가운데부터 그려줘요. 여러분 1917 영화 보셨나요?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꼭 보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짠! 또 아까 아이라이너랑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요.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저는 블랙 마스카라를 좋아해요. 그냥 뭐 아시죠? 뭐 잘 해주면 됩니다.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왠지 저의 애교살을 더 넣고 싶네요. 애교살 밑에 미샤 모던 셋도 브라이덜 피치를 어디 한번 눈 밑에다가 해보자고요. 역시나 나의 손가락으로 역시나 가운데 콕 찍어서 오늘의 영상은 뭐다? How to 메이크업이 아니라 Get ready with me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준비하자. 여러분들 준비할 때 뭐 영상 틀어놓고 그냥 같이 준비하자 뭐 그런 거죠. 근데 알죠? 한번 제 콧대를 좀 더 세워볼까요? 롭스에서 산 붓 여러 개 들어있는 파우치. 요 아이로 우리의 국민 섀도우 나와줘야죠. 콧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뾰족하는 곳으로 눈썹 부근부터 콧등 아래까지 쓸어서 내려줍니다. 눈썹 있는 데부터 콧등까지 과감하게 거울로 보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이 카메라로 보면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내려주고 옆으로 쓸어주고 사정 없이 갈가내줍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옆으로 쓸어주고 사정 없이 긁어내줍니다. 이 살아나도록 머리도 한번 해주고 작아 보이게 입술을 발라볼게요. 입술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네. 그죠 여러분? 역시 입술이 중요합니다. 링컨 로즈인데 몇 번이야? 213번. 저 진짜 이거밖에 안 바릅니다. 로레알 진짜 많이 썼죠. 이거밖에 안 바른다는 증거 아닙니까? 진짜 얘만 밟아. 입술에 생기를 줘봅시다. 톡톡톡 찍듯이 발라요 저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간단한 저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정리되지 않은 이 머리를 얼른 고데기를 해보자고요. 고데기! 제가 머리를 묶고 있었더니 여기 이렇게 묶고 있었던 흔적의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흔적을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보자고요. 아래를 먼저. 저는 이렇게 아래를 먼저 말아줘도 됩니다. 아래를 먼저 말아주고 뜨거운 160도 말아주고 지금 물결을 먼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먼저 잡아주고 식히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대요. 이렇게 식어가는 와중에 얘네가 고정이 된다고 해서 식혀주고 그 다음에는 위에 또 말려주고 과연 오 물결 너무 예쁜 물결이 나왔어. 저 요즘에 단발병 걸려가지고 단발이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단발병을 아주 제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단발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단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예뻐 보이고 요즘에 아주 미치겠어요. 단발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따가따가 물결 넣어줬으면 그 안에 있죠. 그 안에는 말아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쪽으로 말았다가 반대쪽으로 말았다가 물결도 했다가 막 다 섞어주거든요. 정말 대충 하죠. 정말 대충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머리를 대충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공들이지 않은 이 머리 과연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뻐요. 뭔지 알죠? 긴 머리는 대충 해도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말아버리세요. 대충. 들춰봐요. 들춰봐서 털이 안 잡힌 애들이 있나 보고 안 잡힌 애 있으면 잡아서 말아줘. 줍니다. 전 사실 봉고데기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항상 판고데기 아니면은 롤빗 있죠. 롤빗으로 드라이기 사용해갖고서 했었는데 머리가 점점 길어지니까 더 이상 드라이기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고데기 샀어요. 사고 나서 든 생각은 내가 이걸 왜 이제야 샀을까? 이렇게 편한 걸 내가 왜 이제야 샀을까. 너무 편한 걸 보죠. 머리 긴 사람들은 봉고데기 필수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해. 이쯤 되면 이제 말해야겠네요. 여러분 저 사실 똥손이에요. 저 사실 똥손입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충 한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최고란 말도 사실은 나의 똥손을 가리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을 뿐. 이거 알아. 여기 있죠. 여기를 띄워야 된대요. 여기를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줘요. 옆에를. 여기가 띄어 있어야 볼륨감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꼭 이렇게 살려줍니다. 여기. 한 번 더 잡아볼게요. 눈이 떠 있어야 얼굴이 작아 보이대요. 말려주고 식혀주고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이쪽도 말아볼까요? 머리? 자연스럽게 뒤로 빠질 수 있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겟레딤입니다. 하우투 영상이 아니다. 그 여기 애교머리 있거든요? 여기 애교머리 한번 잡아줘 볼게요. 좀 더 볼륨감 있게. 얼굴 안 데이게 조심하시고요.
원래 머리도 밤에 자기 전에 대충 묶으면 얘가 예쁘잖아요. 아침에 신경 써서 묶으면 밤에 했을 때만큼 예쁘게 안 나오고 그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여기 뽕을 살릴 땐 얘를 그냥 쑥 넣고서 약간 열을 줘요. 그리고 빼줍니다. 그럼 여기, 그럼 여기 뽕이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도 쑥 넣고 열을 좀 준 다음에 빼요. 식혀주고 짠! 뽕이 살았죠? 괜찮은데요? 나름 괜찮은 자연스러운 컬의 머리가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해봤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있던 약속도 막 취소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약속이 생겨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건 없지만 저의 겟레디 미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진 못하시겠지만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ince she got a family.